네, 라이브 픽입니다. 가족과 함께 각종 예능에 출연하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여줬던 배우 강경준 씨. 최근 그간 방송에서 보여줬던 사랑꾼 이미지와 대비되는 외도설에 휘말리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. 게다가 이 불륜 의혹 상대는 유부녀로 상대 측 배우자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상간남 소송까지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. 강 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해왔고 누리꾼들도 사실관계가 확실해질 때까지 중립하자는 반응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강 씨와 상대 여성이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는데요. 이 내용에 그를 믿었던 대중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공개된 대화 내용 속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 같은 애정 표현들을 주고받았던 건데요.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소속사도 결국 배우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라 답변드릴 부분이 없다며 구체적 해명 없는 사과와 함께 전속계약 만료 소식을 전했습니다. 현재 강 씨는 유일한 소통 창구인 SNS 계정마저 폐쇄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중들은 더욱 실망이 큰 상태인데요.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이겠죠. 고통받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의 빠른 해명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라이브 픽, 미담 제조기로 불리는 임영웅 씨의 선행 이야기인데요. 라이브 픽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죠. 그의 미담은 2024년도에도 이어지는 듯합니다. 지난 7일 임영웅 씨의 광주 콘서트에서 임영웅 씨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이던 50대 여성 관람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. 이 관람객의 자녀가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상황을 전해 화제가 됐습니다.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던 여성 관람객 며칠 전부터 가슴에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우리 영웅이 콘서트는 갈 수 있다라며 콘서트에 방문했고 콘서트 입장 대기 중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었다고 합니다. 현장 관계자들은 발빠른 조치와 함께 일부 병원비까지 지원했다고요. 덕분에 이 관람객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. 관람객의 자녀는 임영웅 씨 측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. 그간 여러 미담을 전해드렸지만 생명을 구한 만큼 이번엔 정말 이름 그대로 영웅이었던 듯 싶네요.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.